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숨은 고수를 찾아라 첫 번째 편 진행을 맡은 MC 한상현입니다. 한단공 섭외를 받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숨은 고수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딱 여기 도착해서 이 고수분의 성함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엄청난 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동차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위치한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수라는 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힌트를 드렸는데 과연 어떤 분이 대기하실지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떠나보도록 하시죠. 렛츠고! 안녕하세요, 남성장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스몰 토크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카123팩 검사 소장 유동주입니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유관 검사뿐만 아니라 기능상으로 이상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라든가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시지만 여기 좀 이게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검사장 오픈했을 때부터 완전 초창기 멤버시네요. 제가 사실 차를 구매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 차를 사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분의 그 너튜브를 딱 봐게 됐는데 국산차, 해외차 뭐 이런 거 여기까지. 너무 힌트를 많이 자동차를 좋아하실 만한 누구도 하실 우리 박병의 명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생긴 남자가 여기로 왔죠? 무슨 말씀이세요? 부장님과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잠깐 지금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이 번호판을 보세요. 부산 자가용 0-0006 26번째 차. 서울사 가1234. 이거 누가 훔쳐가면은 그 차를 누가 집에 갔어? 제가 예전에 보면 당시에 우리 자동차의 지식을 얻으려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책, 중고책 그걸 구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청계천에 1970년 이거는 나한테 그때 보물 단지였거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해. 네, 아주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박병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명장님이 자동차와 함께 동고동락한 세월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71년부터 했으니까 제가 이제 51년째 되는 거죠. 51년. 50 많이 했죠? 51년. 진짜 엄청 오래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자동차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을 사실 하셨어요? 사실 제가 뭐 꿈은 원래가 화가였는데 저 때문에 제가 6남매 장남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판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대학을 몇 살에 졸업했냐면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동생을 학교 시집장과 다 보낸 다음에 마흔에 약속했죠. 어떻게 보면 좀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에 좀 뛰어들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51년 동안 계속 그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제가 뉴스 기사를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자동차과를 이제 마흔에 대학 졸업할 때 자동차가 나온 거고 자동차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정통으로 배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마디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40살에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자동차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정통파가 아니었다. 정통파들한테 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 뭐 유학파, 뭐 박사, 석박사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정통파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고 싶었어.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만큼은 내가 1인자가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을 계속 따가면서 책도 써가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 내가 먼저 알고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거지. 남이 먼저 알고 내가 배운다면 이건 내가 항상 후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보면 공부하려고 일본도 갔다가 독일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그래서 이제 연수도 받고 그러면서 내 개인 사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책도 얻어오고 뭐 길게는 아니고 3개월, 4개월짜리 단기 교육들 받아가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죠. 다른 사람들과 약하니까 책도 많이 쓰게 되고 다른 사람도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내 공간에 나의 놀이터, 나만의 연구소를 차려서 여기서 실험 데이터 해가면서 실전에 어떤 차를 분석하고 어떤 문제점 있는 걸 찾아서 개선하는
지금 사실 이게 또 이제 한국 산업단지를 알리는 유튜브라서 남동 국가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으로서 좋은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남동운단에 왔을 때는 이렇게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걸 사실 몰랐어요. 나중에 어떤 서류를 이렇게 9층에 내고 10층에 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남동 국가산업단지에서 먼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라고 했고 거기에 찾아가 봤더니 거기 있는 담당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남동 국가산업단지 앞으로 좀 어떻게 더욱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복지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산업 현장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CEO되는 꿈을 가지고 와라. 나를 이 말하고 싶고 또 고민스럽다면 딱 이 네 가지만 선택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것 타고 그다음에 잘하는 것 해야 돼. 잘하는 것 타고 필요한 것 해야지. 그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오래 가는 거. 그걸 가지고 오면 전망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꿈을 가져오면 또 다른 어떤 행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데 아 정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병일 명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명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입주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최치혁 팀장입니다.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소개 한번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92년도에 준공이 돼서 만 한 30년 정도 지난 단지고요. 한 8천여 개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전용 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대표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ESG 전용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체들한테 홍보하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부분 또 근로 유관 기관과도 그런 부분들을 협업을 하면서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또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에서 박병일 명장님도 만나뵙고 이 산업단지도 한번 싹 한번 훑어봤는데요. 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산업단지 공간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숨은 고수들이 곳곳에 숨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만난 날을 꼭 기약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우리 산단동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또 만나요, 제발!